반갑습니다. 아마추어 골프스윙 클리닉의 승용구가 홍진우입니다. 어제 제가 100억짜리 레슨 68탄의 썸네일에 뭐라고 적어놨냐면 100년이 넘는 골프 역사 중에 저 헤드무게, 여러분들한테 항상 뭐 헤드무게를 느껴라, 뭐 힘을 빼라, 이런 헤드무게조차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라고 그냥 박아놨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더 충격적인 거, 그냥 이거는 골프뿐만 아니에요. 골프뿐만 아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운동입니다. 우리가 태초에 올림픽이라는 그런 막 운동이 생기고 뭔가 경기고 생기고 할 때부터 그때 사람들은 또 남을 가르칠 거잖아요. 뭐 기원전 몇 세기부터. 그래서 과연 사람들이 이때까지 모든 운동을, 여러분들이 운동을 뭐 배울 때 뭐 골프뿐만 아니고 축구, 야구,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그 다음에 다른 운동, 무술, 복싱 이런 것들 할 때 이렇게 설명해주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썸네일에 지구상의 모든 운동은 전부 다 엉터리로 가르친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판단이에요. 뭐냐면, 자, 골프는, 여러분들이 하는 골프 스윙의 근원은 누구부터 출발했냐면, 뭐, 그전에도 있습니다. 그전에도 바비 존슨이나 아니면은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레전드들이 있지만, 결국에 여러분들이 하는 스윙의 모든 근원은 전부 다 이 베노건이란, 정말 레전드 선수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스윙이, 골프 스윙이 발전되고 아니면 이론이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타이거 우즈 이전에 아직도 볼 스트라이킹 아니면 스윙, 에 뭔가 완벽함은 항상 베노건이거든요. 그리고 이 베노건이 영상이 베노건이 어느 정도 젊진 않죠. 거의 은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도 베노건은 누구 가르치고 아니고 자기가 경기하는 게 중요한데 하도 옆에 시크릿을 알려달라고 하니까 그냥 귀찮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팔꿈치를 집어넣고 무릎을 돌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유명하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구력이 되고 빚는 베노건을 아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에요. 왜냐면 베노건이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베노건 옹님이 거의 돌아가시기 전에 이 바닷가에서 뭘 하냐면 자신이 이제 스윙을 이렇게 가다듬거나 아니면 스윙을 완벽하게 할 때 어떤 연습을 하느냐를 보여주는 게 뭐냐면 슬로우 모션, 자기가 실제 모든 스윙의 과정을 슬로우 모션으로, 그렇다고 슬로우 모션, 옛날에 저 카메라에 슬로우 모션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슬로우 모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도 베노건을 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명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에서 공을 두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베노건 님이 자기가 슬로우 모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저기서 또 파생되는 영상이 많습니다. 프로들이 뭔가 여러분들이 스윙을 체크하거나 아니면 스윙을 가다듬고 싶을 때는 뭔가 서두르지 말고 전체 스윙, 풀 스윙을 이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하면서 7번 아이언 가지고 뭔가 한 30m만 날리는 그런 스윙을 해봐라, 그런 레슨도 중고급자로 올라가면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어떤 내용을 오늘 알려드릴 거냐면 여러분들이 또 중고급자로 올라가면 프로들이 뭐를, 뭐 이거는 골프뿐만 아닙니다. 다른 운동, 야구도 그렇고 테니스도 그렇고 여기 있는 배드민턴도 그렇고 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두 가지. 첫 번째, 정타에 맞춰라. 아이언은 정타, 아니면 테니스 채나 아니면은 요런 이제 배드민턴 채는 스위스팟이라고, 뭐 골프도 스위스팟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정타에 정확하게 맞추어라. 그렇게 이제 레슨이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정타를 맞추기 위해서 어떤 걸 강조하냐면 정타를 맞추기 위해서 공을 끝까지 봐라. 그래서 테니스도, 뭐 여러분들 테니스 레슨에서 테니스도 공을 끝까지 보는 법, 배드민턴도 공을 끝까지, 셔틀콕을 끝까지 보는 법, 골프도 끝까지 보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슨이 어느 정도 중상급자 이상 가면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결국에는 정타를 맞춘 법이죠. 그래서 정타를 맞추는 법을 저 베노건옹님이 하는 것처럼 정타에 맞추기 위해서 뭔가 서두르거나 아니면 공만 때리지 말고 내 스윙을 가다듬고 끝까지 슬로우 모션을 이렇게 하면서 내 스윙의 길을 다 체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정타에 정확하게 맞출까? 요거를 이제 강조를 하면서 레슨을 하겠죠. 그리고 정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정타는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를 여러분들이 과연 골프뿐만 아닌 모든 운동 분야에서 이거를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뭐냐? 뭔 소리냐? 정타에 맞춰야 정확한 건데 정타에 맞추지 마라. 이게 무슨 소리냐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이렇게 유튜브에 잘 보세요. 유튜브 검색창에 정타 맞추는 연습 이렇게 검색하시면 우리나라의 모든 유명한,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뭐 태초 때부터 유명했나요? 유튜버가 시작되면서 이제 유명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고 뭐 잘 가르치고 뭐 투어 프로고 아니면 티칭 프로로서 뭐 어마어마한 뭐 인지도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자신의 영상 중에 단 한 번이라도 안 한 사람 없습니다. 정타 맞추는 법, 정타가 어디야 맞출 수 있다. 정타 맞추는 연습, 아이언 정타 맞추는 연습. 그 다음에 쇼츠도 정타 맞추는 법, 정타 맞추는 가장 쉬운 방법, 힘 빼고 정타 맞추는. 그 다음에 또 다 했죠. 5분 만에 해결되는 아이언 정타 연습법. 프로들도 모르는 아이언 정타 맞추는 법. 이 프로들도 모르는데 프로들이 과연 정타 맞추는 법 모를까요? 그리고 또 뭐 미국에서 배운 드라이버 정타 훈련법. 뭐 어마어마한 게 많습니다. 그냥 쭉쭉 내리면 여러분들한테 뭐 드라이버 정타 믿고 10분만 연습하세요. 기적이래. 무슨 기적. 저분한테 레슨 받고 망해가지고 저한테 많이 옵니다. 그래서 뭐 정타 맞추는 법, 정타 맞추는 법, 정타 맞추는 뭐 이렇게 오는데 정타는 아까 뭐라고 했어?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또 가르쳐준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다른 운동 시범을 보일 건데 골프뿐만 아닌 그냥 모든 운동이에요. 저는 진짜 이거를 실제 이론으로서 이런 것들은 프로들은 경기를 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깨닫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자기 학생들한테 그리고 또 선수가 아닌 여러분들 같은 일반 몸치 아마추어 저도 몸치입니다. 저도 몸치예요. 한테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지구상에 이런 선생님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이런 거는 진짜 상식을 벗어난 거예요. 왜냐면 뭐 생각해보세요. 정타는 맞춰야지 정확하게 날아가는데 당연히 정타를 맞추려고 공을 끝까지 보고 정확하게 정타를 맞춰야 되는데 니는 왜 정타를 맞추지 말라고 하느냐. 그래서 그냥 상식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한 명이라도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정말. 그래서 이제 뭐 아마추어에게 정말 불량한 몸폼과 팔을 뭐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정타 맞추는 연습. 그러면 또 제가 유튜브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에 모든 레슨이 다 있으니까 그러면 저는 정타에 맞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타는 맞추는 게 아니고 안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튜브에 과연 단 한 명이라도 저처럼 얘기하고 있는지. 그러면 정타에 맞추는 거 반대 정타에 맞추지 말잖아요. 그러면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정타 맞추기라고 검색하면 수백 개의 영상이 뜨는데 정타 안 맞추기라고 검색을 했을 때 뭐가 뜨느냐. 그러면 정타 안 맞추는 방법이라는 건 단 하나도 있으면 저랑 똑같은 설명한 사람이 있겠지만 정타 안 맞추기라고 검색을 해도 전부 다 정타 맞추는 방법만 레슨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레슨은 유튜브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즘에 유명하고 뭐 전부 다 난리인 이런 프로들이 전부 다 정타 맞추는 법만 가르치지 정타 안 맞추는 법 제가 이제 알려드린 그걸 안 가르쳐준다는 거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전국에 있는 모든 선생 아니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선생 중에 이거 가르쳐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전 장담해요. 그래서 왜 너는 정타를 맞추지 말라고 하느냐? 뭐냐면 자 이거는 진짜 그냥 저 믿고 따라 하세요. 저기 제가 요걸 첨부해 드릴게요. 배노공옥님이 슬로모션으로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타를 맞추는 방법, 정타를 어떻게 제대로 맞추느냐.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한 공을 끝까지 보는 법. 두 개를 어떻게 하냐면 자 정타 아이언의 정타가 여기죠. 이거 저한테 개인 레슨 받으신 분 알아요. 개인 레슨에 요새 요거 가르쳐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 제대로 알고 싶으면 개인 레슨을 뭐 신청을 하시면 되긴 합니다. 요새 이제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개인 레슨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언의 정타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공을 우리는 정타로 맞춰야 되죠.
그리고 공을 끝까지 봐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공을 보고 백스윙을 하고 어 저기가 정타네? 정타로 공을 맞춰야 되네? 뭐 이거 말고 뭐 있어요? 정타 맞추는 법. 그렇잖아요. 정타에 백스윙하고 어 정타 어 공을 정타에 딱 맞춘다. 그럼 정타에 맞았잖아요. 그래서 저 수십 개 수백 개의 정타에 맞추는 법을 노력해도 그리고 이제 정타를 맞추려고 저걸 이제 보고 따라해도 여러분들 정타에 맞나요? 아닙니다. 자, 정타 그리고 공. 왜 공을 끝까지 보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정타에 집중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냥 내 머릿속에 끝까지 공이 남아있고 끝까지 정타가 생각이 나면 됩니다. 근데 정타 공 그러면 뭐 생각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정타가 있네 공이 있네 그냥 바로 치네. 그러면 바로 정타와 공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정타 공도 끝까지 못 보고 정타도 끝까지 생각을 못 합니다. 자, 정타 아이언의 정타 여기로 딱 하나만 이것만 생각하고 여러분들 연습해보세요. 진짜 이거는 농담 아니고 그냥 저만 믿고 하루에 10분을 하든 뭘 하든 그냥 저만 믿고 따라 하세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백스윙을 하고 이제 정타가 저기죠. 아이언의 정타가 여기죠. 백스윙을 하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끝까지 저 정타에 공을 안 맞출 거야. 정타 맞추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정타에 맞추면 안 됩니다. 그게 골프 헤드가 공에 가고 있는 와중에도 나는 정타를 맞춰야지가 아니고 골프 헤드가 분명히 공에 가고 있지만 여기서 나는 저 정타를 생각해서 이 정타 부분을 끝까지 공에 맞추지 말아야지 안 맞아야지 맞으면 안 돼 저 정타는 절대 공에 맞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 10분만 연습하세요. 그래서 제가 슬로우 모션을 해볼게요. 저 배노공님이 무슨 연습을 하고 있냐. 여러분들은 정타 아무리 슬로우 모션을 하든 저렇게 느리게 하든 결국에는 헤드로 정타를 맞추는 법 그걸 배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백스윙 오! 아 이제 백스윙이 가네. 오 정타 여기 이제 공이 정타가 저 공을 잘 보고 있어야 저 공을 잘 맞추네. 아 그럼 잘 보고 있네. 오 저 공이 저 헤드가 공을 잘 보고 있네. 잘 맞추네. 그럼 백스윙 하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이제 어떻게 슬로우 모션을 하더라도 이 정타로 그냥 아 공을 맞춰야지. 오 정타가 저기 이제 공을 잘 맞추고 있네. 맞추면은 오 정타에 맞췄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모션이 실제 저 배노공님이 하는 것과 같은지 자 생각을 바꾸세요. 백스윙은 그냥 대강 가세요. 대강 갑니다. 대강.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 정타는 끝까지 공에 맞으면 안 됩니다. 자, 요로 해드릴게요. 요쪽 이 화면이 이제 배로원입니다. 끝까지 공에 안 맞아야 돼요. 자, 백스윙 하고. 나는 분명히 정타가 여기죠. 정타. 그러면 정타가, 아, 공을 맞추거나 잘 맞추는 법. 그게 아니고. 끝까지 이 정타란 놈은 공을 맞추면 안 돼요. 자, 공을 맞추면 안 돼. 끝까지. 이 정타는 공에서 도망가야 돼요. 끝까지 맞추면 안 돼. 어? 나는 맞추면 안 되는데 왜 헤드가 자꾸 정타가 저쪽으로 공으로 오지?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더. 계속 맞추면 안 됩니다. 더 끝까지 맞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맞아버렸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이거를 그냥 전체적인 배노공님처럼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백스윙. 백스윙 할 때부터 저 정타는 공을 맞추기 위해서 백스윙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을 끝까지 보고 뭔가 잘 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백스윙이 하는 게 아니고 처음 때부터 이 정타는 절대 공에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자, 정타 맞으면 안 돼 계속 도망가네. 오, 정타는 안 맞추게 잘 도망가고 있어. 근데 이제 다 도망갔네? 근데 여기서 이제 도망갈 데가 없네?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정타는 계속 어쩔 수 없이 내 몸이 공이 가더라도 이 정타는 끝까지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아, 맞으면 안 되는데, 맞으면 안 되는데, 맞으러 가면, 아, 안 돼. 끝까지 맞으면 안 돼. 이 모습이 배노공옥님의 슬로모션과 비슷한지. 자, 정타, 공 맞춰야지. 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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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타. 아, 이제 배스윙 끝났네. 정타 맞춰야지, 맞춰야지, 맞춰야지. 이게 똑같은지. 그래서 정타는 공을 맞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타는 공을 끝까지 안 맞추면 돼요. 그리고 자, 모션을 보세요. 이거는 뭐 설명 말고 그냥 모션을 봅니다. 자, 테니스. 저는 요새 테니스 하죠. 그냥 테니스도 마찬가지. 공을 끝까지 보는 법, 정타, 스위스팟에 맞추는 법. 그러면 설명에 이제 공을 끝까지 보고 이걸 어떻게 하면 끌고 나와가지고 이걸 이제 정타를 맞추고 정확하게 정타 있으니 맞추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냥 제가 여기 있는 정타로 공을 그냥 천천히 맞출게요. 저 공을 끝까지 보고 요 정타에 그냥 아 맞춘다 이런 스윙과 저는 이 정타에 끝까지 맞으면 안 돼요. 자, 나는 끝까지 안 맞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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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출 거야. 오, 근데 맞아버렸네. 이 동작 어느 게 여러분들이 테니스를 몰라도 어느 게 더 프로 같은 스윙인가요? 그리고 또 어디 갔지? 배드민턴. 으쌰. 저기 있네. 자, 배드민턴 셔틀공입니다. 배드민턴도 마찬가지. 자, 여기 배드민턴도 요 정타 스위스팟 있겠죠. 그러면은 셔틀공이 날라온다. 그러면 나는 셔틀공 끝까지 보고 여기 있는 정타로 맞출 거야. 이런 배드민턴, 여러분들이 배드민턴 뭐 이영대 선수 보시면, 그러면 생각만 바꾼 생각만. 여기 정타 끝까지 안 맞죠. 나는 와서 저기 이 셔틀콕은 여기에 절대 맞으면 안 돼요. 여기 절대 맞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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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 안 되는데. 맞으면 안 되는데. 맞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나는 정타에 저 셔틀콕을 맞출 거다. 어이씨, 뜯어졌네. 테니스 채로 올게요. 여기 다 뜯어졌어. 자, 나는 이 정타에 저 공을 맞출 거다 하는 것과 난 끝까지 안 맞출 겁니다. 끝까지 안 맞출 거다. 어느 게 더 프로 스윙 같나요? 자, 복싱. 자, 나는 상대방을 맞출 거야. 바로 때릴 거야. 뭔가 빨리 때릴 거야. 이것과 자, 나는 끝까지 맞추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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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맞아버렸네. 그래도 여기서 이제 맞았으니까 때려야지 가는 거. 자, 맞았지만 그래도 나는 더 안 맞출 거야. 더 안 맞출 거야. 더 안 맞출 거야. 바로 여기 때릴 거야. 이거 봐. 나는 끝까지 안 맞출 거야. 나는 맞으면 안 돼. 하는 것과 어느 게 운동선수? 축구? 자, 군대 축구. 공만 오면 어떻게든 저걸 골대에 넣어야지! 이런 것 봐. 자, 난 끝까지 공을 안 찰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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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찰 거야. 아이고. 제가 지금 테니스 치고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공을 바로 찰 거야, 골대에 넣을 거야. 그리고 공을 끝까지 안 찰 거야, 안 찰 거야, 안 찰 거야. 야구 포수에 나는 150km 저쪽으로 던질 거야. 이것 봐. 사회인 야구 보시면 아시잖아. 나는 끝까지 안 던질 거야, 안 던질 거야, 안 던질 거야, 안 던질 거야. 아, 던지면 안 되는데, 던지면 안 되는데, 던지면 안 되는데, 던지면 안 되는데, 던지면 안 되는데. 던져졌네. 던지면 안 되는데 던져졌네. 이거 가르쳐주는 사람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모든 운동 분야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타에 맞추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타에 끝까지 안 맞추는 노력을 해야 그제서야 여러분들은 이 헤드가 오는 길에 정타를 맞춰.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골프는 쉬워요.
그냥 백스윙하고 이 헤드로 정타를 맞추면 되는데 그러면 뭐 중간 과정을 뭘 생각할 게 있어요. 여기 있는 헤드를 끝까지고는 공을 놓고 정타 맞추면 되는데 근데 공을 끝까지 봐라. 그리고 정타도 끝까지 생각을 해야 정타에 맞을 거야. 그래서 나는 정타로 공을 치는 게 아니고 나는 끝까지 이 정타는 절대 공에 맞으면 안 돼라고 생각을 하고 맞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이 움직이는 정타가 계속 생각이 나요. 이게 맞으면 안 되니까. 맞으면 바로 갑니다. 맞추면은. 정타에 잘 맞추는 법. 여러분들 바로 정타에 맞추잖아요. 근데 내가 끝까지 안 맞출 거라 생각하면 안 맞추려고 하는 그 생각이 정타를 계속 이 정타가 움직이는 과정까지 다 생각이 나고 거기에 공까지 계속 끝까지 볼 수 있어요. 맞춘다.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그냥 백스윙하고 공 들고 그냥 바로 치면은 그럼 정타 맞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저 배노공님이 하는 걸 계속 백스윙하고 나는 정타를 어떻게 하면 잘 맞출 거야 이걸 이렇게 하는지. 자, 나는 끝까지 정타에 안 맞출 거야 맞으면 안 돼 이렇게 하는지 잘 생각하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모든 운동 분야는 마찬가지 모든 사람들 똑같습니다. 절대 아마추어는 프로처럼 할 수가 없어. 왜냐? 이런 것들은 프로들은 이론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가르쳐준 사람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경기를 하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깨달아요. 그냥 여러 가지 경기. 근데 그 경기를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자기들은 또 여러분들도 경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막 정말 막 뭐 직업이 아니고 막 축구 막 오버헤드 킥 하면서 뒤통수 깨지면서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냥 막 치고 박으면서 그냥 적당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그런 운동으로는 이런 이론을 못 배우고서는 절대 프로들이 그런 움직임을 못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스스로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프로처럼 되고 싶으면 프로처럼 모든 운동 분야에서 프로처럼 못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뭐 당연히 아마추어는 연습이 부족하고 하겠지만 그게 마냥 연습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에요. 프로들의 움직임을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해 준 사람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타, 헤드, 아이언 헤드, 뭐 드라이버 정타를 바로 공을 끝까지 보고 공을 바로 맞춥니다. 정타! 얼마나 정타 잘 맞아요. 쉽죠?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 쉽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골프는 그래 쉽나요? 골프는 정타에 그냥 갖다가 이렇게 맞춘다고 해도 쉬는 운동이 아니죠. 왜냐? 정타 이렇게 갖다 맞추면 깎이고 막 이상한 데 가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이언 헤드에 나는 백스윙하고 끝까지 안 맞출 거야. 맞으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임팩 이후에도 결국에는 공이 맞았지만 그래도 맞으면 안 되는데 아 날아가버렸네 어떡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내가 아이언 헤드가 가는 길과 공이 날아가는 길이 슬로우 모션으로 다 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프 연습을 하면은 지금부터 정타를 맞추는 법, 공을 끝까지 보는 법, 어떻게 하면 스윙을 잘해서 저 공을 맞출까 그런 노력을 하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하면 끝까지 공을 안 맞출까를 연습하시면은 요게 익숙해지면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레슨 졸업하셔도 됩니다. 자기만의 스윙 다 만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이게 정말 농담 아니고 그냥 썸네일을 제가 그냥 뭐 어그로 끌려고 농담을 하는 소리 아닙니다. 이런 거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은 엉터리로 배우는 거예요. 우리 프로들이 하는 움직임 그 무의식적이나 아니면 경기를 하면서 그 깨닫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연습량이 부족해도 그런 이론을 알면 그렇게 연습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배노공처럼 방금 제가 말한 것처럼. 근데 프로들이 죄다 정타 맞추는 법, 정타 셔틀콕 맞추는 법, 정타 야구 빠따로 맞추는 법, 공을 끝까지 보면서 맞추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니까 여러분들이 첫 출발부터 운동을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정타는 맞추는 게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여기 있는 중간에 손금을 여기다 딱 맞춰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손금 있네? 여기 손금 맞춘다. 그러면은
중간 과정이 생각나는 아니죠. 근데 여기 있는 손꼽이 여기 손꼽이 끝까지 안 닿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야. 자석처럼. 자석은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으면 자석은 툭 놓으면 그냥 지구들끼리 달라붙잖아요. 그죠? 내가 의도를 안 해도. 그래서 이게 자석이라고 생각하세요. 자석처럼 지구들끼리 달라붙는데 나는 끝까지 안 달라붙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손금이 가는 길이 다 느껴져요. 저 손금으로.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운동의 프로들, 레슨 프로들, 레슨을 뭐 티칭 코치, 레슨 프로라고 뭐 자격증 그런 사람들이 이걸 다 가르쳐주는지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시겠죠? 아, 그리고 마지막 추가할 거 하나. 전 춤을 추고 회전. 골프는 회전이라고 하죠. 그럼 잘 보세요. 나는 정확하게 앞을 보고 나는 오른쪽으로 회전할 거야. 이렇게 도는 것과 자, 나는 끝까지 회전을 안 할 겁니다. 회전할 생각이 없어요. 끝까지 회전을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회전을 할 생각이 없는데 아까 자석이 뭐 쥐가 저절로 붙듯이 나는 끝까지 회전할 생각이 없는데 자석이 붙어버렸네. 끝까지 회전할 생각이 없는데 돌아버렸네. 그러면 내가 억지로 이렇게 도는 것과 나는 돌 생각이 없는데 자석이 저절로 붙는 것과 어느 게 턴을 잘 돌아보여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고 하루에 10분씩 계속 안 맞추는 연습을 하면은 그제서야 여러분들은 골프가 쉬워질 겁니다. What I tried to do. Oh, thanks.